자, 먼저 1:1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정사각형의 색종이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칼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원하는 색이 위로 오도록 놓고 접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도 저는 접은 선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그은 선은 그렇게 볼펜으로 따라 그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먼저 원하는 색을 위로 놓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세로로 놓고 반으로 한번 접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로도 한번 놓고 반으로 접어 줄 겁니다. 펼쳐서 가로로도 한번 펼쳐서 자 이렇게 접어 주셨다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가로로 16등분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 두 칸으로 나눴죠, 그죠? 두 칸. 이 부분을 이제 중앙까지, 위아래를 중앙까지 접어서 4등분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눠줬고요. 자, 이걸 또 반으로 나눠서 8등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눠서 16등분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16등분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접은 선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쪽을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 주시고요. 자, 반대쪽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자, 뒤집어서 이 두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시고요. 여기 뾰족한 부분을 전부 다 윗선에 맞춰서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자, 펼쳐줍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등분이 됐고요.
반대쪽으로도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덧붙이 내줬고요. 자, 여기 모서리는 이제 더 이상 안 접을 거예요. 이 모서리 네 곳은, 자, 이렇게 모서리 네 곳은 더 이상 접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안에 하나, 둘, 셋, 네 칸. 하나, 둘, 셋, 네 칸. 이 부분을 16등분을 내줄 거예요. 아까 이쪽처럼 여기도 16등분을 내줄 겁니다. 자, 지금 4등분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반으로 나눠줘서요. 8등분으로 나눠줄게요. 자, 아까 분명히 여기 모서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나눠줘도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모서리는 놔두고 그냥 펼쳐줄게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을 대각선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똑같이, 이쪽도 똑같이 해줬고요. 이 안쪽만, 이 네 모서리를 제외하고 이 안쪽만 한 번씩만 더 쪼개서 16등분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쪽도. 자, 반대 방향으로 한 번만 더 똑같이 접어 줄게요. 자, 여기까지 접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접은 선 접기는 끝났고요. 슬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중앙선이 있죠, 그죠? 중앙선. 자, 중앙선에서 한 칸씩 옆으로 당겨서, 자, 이렇게, 자, 산접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모서리에 딱 걸리는 선 있죠? 여기 모서리에 딱 걸리는 선. 자, 이 부분도 산접기. 자, 여러분들이 그 꼬리 접기, 몸통 접기를 접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접고 오시면,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예, 이해가 훨씬 빠르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패턴이. 자, 이렇게 산접기를 해줄 거고요. 잘 보이나? 자. 이 선이 산접기를 해서, 자, 이 선까지 오도록. 그리고 이 선이 산접기를 해서 이 선까지 오도록.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줄 거고요. 자, 이 선이 산접기가 돼서 이 선까지 오도록. 이렇게 접어줄 거고요. 자, 이 끝까지. 자, 이 선이 산접기가 돼서, 자, 이 선과 여기 모서리 선이 산접기가 돼서 이 선과 만나도록, 자, 이렇게 접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산접기를 해서 이 부분을 접어서 여기까지 오도록, 이 선과 만나도록 이렇게 내려 접어줄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할게요. 자, 먼저 이쪽 산적기를 해서 돌렸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산적기를 해서 그 다음 선까지 이렇게 자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서 정확하게 이렇게 접은선을 만들어주고 자 펼쳐줍니다. 일단 자 그리고 이쪽도 자 반대쪽도 이렇게 아 이게 이제 종이가 크니까 더 힘드네요. 지폐가 훨씬 쉬운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펼쳐주시고 이번에도 자 이번에는 윗부분 자 이렇게 접어서 다음 선까지 이렇게 접은 선 중앙까지만 내주시면 돼요. 중앙선까지만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 선 접어서 다음 선까지 중앙까지 이렇게 접은 선 만들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산적기 그래서 자 그 다음 선까지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자 산적기 한 부분을 모두 산적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이렇게 접히도록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히도록 해서 잠깐만 이전 이 선이 여기 이 선이 여기서 접혀서 자 그 아래 선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나왔나요?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시면 돼요. 자 이 선이 자, 이 선이 여기서 접혀서 이 선과 만나도록 자, 이 선이 여기서 접혀서 자, 이 선과 만나도록 쭉 끝까지 내려와 주시면 되고요. 자, 그 안에 선들이 이제 계속 접히는데 자, 여기 몸통 접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여기선 이제 이 접힌 선이 안 먹혀요. 그죠? 이 접힌 선이 반 칸씩 차이가 나야 되는데 패턴이 반 칸씩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 칸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선은 뒤집어서 뒤집어서 해줍니다. 자 뒤집으면 여기가 이렇게 덮여있는 패턴이 되어 있죠. 그죠? 덮여있는 패턴인데 자 그 다음 선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 여기 선이 있는데 자 여기 선이 있죠. 여기 선이 있는데 이 선 아니고 그리고 여기가 덮여있는 부분 이 다음 선 이 선이 자, 접혀서 자, 이 선과 만나도록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 선이 반대쪽도 똑같아요. 이 선이 접혀서 자, 이 선과 만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선 있죠? 이 선. 이 선이 접혀서 이 선과 만나도록 해주고요. 이 선이 접혀서 이 선과 만나도록 해줍니다. 이 부분은 산적기. 자, 산적기. 산적기. 자, 산적기. 산적기예요. 자, 한번 접어볼게요. 자, 이번 이쪽 먼저 이렇게 산접기를 해서 그 다음 선과 만나도록 이렇게 중앙까지만 접은 선을 만들어주고요. 자, 펼쳐서
자, 역시 펼치고 다음 선. 이렇게. 자, 여기서 접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은 패턴이 되겠죠? 그 다음 선과, 자, 마무리는 항상 이쪽에서 해줍니다. 자, 여기 산적기가 된 선, 자, 아까 말한 이 선이, 자, 이 여기서 접혀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자, 방금 없던 여기 사이에, 자, 이 칸의 중간에 접은 선이 이렇게 산적기가 생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원래는 없었는데 산적기가 생겼고요, 방금.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자, 이렇게 산적기를 해서 똑같이.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접 먼저 접어주면서. 자, 그다음 접은 선들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자, 이 선은, 자, 이 선은 그 안에 다음 선에서 접혀서 이 선과 만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윗면에 시작해서 두 번째 줄은 뒤집어서 접어줬죠, 그죠? 뒤집어서 접어줬고, 자, 뒤집어서 똑같은 패턴이 똑같이 됐죠, 그죠? 자, 먼저 접힌 것과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접혔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이제 이 윗면을 이용해서 접을 거예요. 자, 이 선이 저희 패턴 접히고 접히고, 그 다음 반 칸씩 차이가 나죠? 자, 이 선이 이 선과 만나도록. 자, 이렇게 접어줄 거고요. 자, 똑같습니다. 반대쪽도 이 선이, 자, 이렇게 접혀서 이 선과 만나도록. 자, 이 선이, 자, 이렇게 접혀서, 자, 이 선과 만나도록 해주고요. 자, 이 접힌 선들을 이렇게 산적기 할 부분을 만나게 되면, 자, 이렇게 모이죠, 그죠? 선들이 모이고요. 자, 이쪽도 이렇게. 모인 선을, 모인 선과 모인 선, 이 부분 산적기에서 여기서 접혀서 이 선과 만나도록. 자, 일단 먼저 산적기 해야 될 부분부터 산적기를 해줄게요. 자, 이 부분 산적기에서 다음 선까지. 그 다음 패턴은 뒤집어서 이렇게 똑같이 같은 패턴이 유지되도록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삼척기가 끝났다면 똑같이 자 안쪽 먼저 안으로 이렇게 넣고 손을 쭉 따라가서 안으로 안으로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 선이 자, 이 선과 만나도록 자, 이 부분도 다음 선 만나도록 해주고 다음 선 만나도록 자, 이렇게 세 번째 패턴이 완성이 되었어요. 돌려보면 자 이렇게 접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자 이번에는 자 이쪽에는 이제 또 한 칸이니까 다음 선이 한 칸이니까 뒤집어서 자 밑으로 쭉 이렇게 반복해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자 보면은 이게 여기 오고 한 번 이게 여기 오고 두 번만 더 접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뒤집어서 이쪽에 한 번 더 접고 앞에 한 번 더 접으면 끝나겠네요. 자,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접으셨다면 자 이번에는 여기 나머지 부분을 모두 접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위에 중앙에서 아래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접히도록 먼저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접히면 여기 칸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뒤로 돌려서 이 패턴에 맞춰서 이렇게 이번에는 자 그 다음 선을 자 그 다음 선까지 자 그럼 반대 방향도 똑같이 접어줘야 되겠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자 이렇게 한 칸을 반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자, 그럼 위에 중앙에 여기 뾰족한 거 두 개가 생겼죠, 그죠? 뾰족한 거 두 개가 생겼어요. 그 다음은 뒤집어서 이제 이렇게입니다. 아까 중앙, 위 중앙에서 아래 바깥으로 나갔죠, 그죠? 자, 아래 중앙에서 윗 바깥으로 나가게. 자, 뒤에 패턴을 보시고 똑같은 패턴이 유지되도록. 자, 이렇게 덮어서 쭉 이렇게 나갔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을 덮어주면 되겠죠? 한 칸을 반으로 접어서. 반대편도 똑같이 자 다시 뒤집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한 번씩만 더 접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윗부분 이 부분으로 접으시면 돼요. 자, 중앙,
중앙 쪽 안쪽에서 자 아래 바깥쪽으로 이 부분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똑같이 자 이렇게 접어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뾰족한 게 두 개가 생겼어요. 이제 두 개가 됐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쪽만 해주면 자 이번에는 중앙 아래에서 자 윗바깥으로 되는 접어주는 접은 선을 하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만들어주시면 끝이에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항상 세트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드디어 아래에도 여기 뾰족한 거 두 개가 생겼어요. 위에 두 개, 아래 한 개. 자 여기까지 접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세모가 있죠, 그죠? 여기 뾰족한 거 두 번째에 여기 세모. 자 이거 까만색으로 해줄까? 빨간색으로 해줄까? 자 여기 두 번째 세모, 여기 두 번째 뾰족한 거 보면 요 앞에 세모가 있어요. 여기 세모. 그죠?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세모 밑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이 부분을 바깥으로 쭉쭉 펴줄 거예요. 우리 몸통 접을 때 왜 위에 뾰족한 부분 접을 때 쭉쭉 펴주는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럼 똑같이 그렇게 해줄 거예요. 자, 이쪽도 세모가 여기 있죠? 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자, 이 부분을 양쪽으로 펼쳐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시고요. 딱, 이 뾰족한 거 두 개가 망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아래 뾰족한 부분도 하나씩 있는데 이것도 풀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쪽을 잘 신경 쓰시면서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제일 먼저 윗부분부터 할게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되면 좋은데 그게 사실 테슬레이션 접듯이 자 하나를 접기 위해서는 그 다음 것까지 펼쳐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뾰족한 게 펼쳐졌죠 지금. 자 뾰족한 거를 이렇게 잡고 자, 지켜주시면서 이 부분을 펼쳐서 쭉 따라 펼치면서 가장 척한은 이렇게 산접기 여기 첫 번째를 산접기를 하면서 자, 그 다음 줄은 당연히 그 계곡접기가 되겠죠 그죠? 계곡접기를 해주시면서 자, 첫 번째 뾰족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살려줍니다. 이렇게 접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칸 첫 번째 칸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칸이 잘 안 접히면 쭉 따라가면서 잘 엉키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원래 이제 좀 밑으로 접어 내려가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계단 접기가 이렇게 쭉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칸 띄고 이 부분은 또 산접기. 자, 이 부분은 두 번째 뾰족한 것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아까 여기 쭉 선 꼬아준 부분은 침범하지 않았죠, 그죠? 이 부분이 유지가 되면서 자, 두 번째 계단 접기를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 돼요. 자, 세 번째 자, 이 부분 그 아랫부분을 이 부분은 산접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몸 접을 때 등빈을 하고 똑같은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 이제 좀 더 길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자, 세 칸. 자, 나머지도 쭉쭉 면세적으로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 이 선, 아까 끄어준 선, 이 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서. 자, 이 부분이 엉켰는데, 이렇게 쑥쑥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 앵글이 잘 잡혔을 때, 잡아야 될 텐데. 자, 이렇게. 그 다음 펼쳐야지 그 다음 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 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자 같은 패턴을 유지해 나가시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침범이 됐으면 다시 그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올라가 있어. 자, 이 부분이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좀 헤맸거든요. 이 부분이 처음 접을 때. 자,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제 뒤쪽으로 뒤집어서 이 패턴을 자, 같은 패턴을 앞뒤로 봐주시면서 접어주셔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몇 번 접어봤기 때문에 저 뒷부분은 안 보고도 저 뒷모양이었습니다. 뾰족한 거 두 개, 이게 윗부분이에요. 이렇게 뒤집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었는데 뾰족한 거 두 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아래 뾰족한 거 하나. 자, 그리고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쭉쭉 붙여주면서 자, 이렇게 펼쳐줬어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세모 부분 있죠? 이 세모 부분, 이렇게 줄 꼬어졌죠? 세모 부분이, 세모 부분 아래 모서리가 가리키는 이 라인을 쭉 지켜주시면서 펼쳐도 이 부분은 건들지 않도록. 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 부분 펼쳐줬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첫 줄이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에서 꼬이면, 나머지도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뾰족한 거 두 개, 여기 특히 세모, 이 부분을 잡고 지켜주면서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 첫 번째 접은 선에서 이렇게 쭉 펼쳐서,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산접기가 되도록 해서, 그 다음 줄은 계곡접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줄은 이렇게 계곡접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렇게 쭉 나왔죠? 자, 여기까지 접으셨다면 이제 거의 다 접으신 거예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앞뒤로 이런 모양이 되셨다면 자, 이번에는 팔을 접어줄게요. 다리. 자, 여기 세모가 끝나는 부분 있죠? 여기 뾰족한 부분이 끝나는 부분. 자, 이 부분입니다. 이 선과 이 선 사이. 사이를 이제 중앙까지. 자, 하나, 둘, 세 번째 칸. 자, 여기 중앙까지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여기 끝나는 부분 있죠? 여기 끝부분. 자, 이 선과 이 선 사이. 자, 이렇게 접어주세요. 산접기. 자, 그리고 여기 중앙선도 이 부분을 산접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선과 이 선 사이를 산접기. 중앙까지만. 자,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산접기. 자, 중앙까지만. 자, 그럼 여기 뾰족한 게 두 개가 돼요. 하나만 있다가. 자, 그리고 여기 중앙선 산접기.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서죠, 이렇게. 자, 일단은 여기 하얀색 뾰족한 거 먼저 있던 두 개가 위로, 위라고 가정을 하고요. 아래로 이렇게 먼저 내려줍니다. 자, 아래로 내렸을 때 보통 자, 이 손이 이 손에 여기 뾰족한 부분에 물리긴 한데 안 물려도 크게 상관은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잡으셨으면 자, 먼저 이 부분을 밖으로 이렇게 펼쳐줍니다. 네, 밖으로 펼쳐주시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칸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칸,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한 장을 자, 들쳐서 반대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게 뭔가 어디에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자,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 두 칸 있죠? 이 두 칸이 이제 여기가 산적기가 되고 이 두 칸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선이 여기 제일 윗선과 만나야 됩니다. 이 선이. 이 선이요. 이 선과 만나야 돼요. 자, 그렇게 들쳐서 자, 한번 이렇게 접었다가 자, 이 선을 이렇게 산적기 자, 여기 산적이 되어 있는 부분을 펼치면서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되도록 다시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자, 이 부분을 들어 올리면서 이 선을 치보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자, 이게 어딘가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거기서 기준점이 돼서 이렇게 꾹 눌러서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으면 두 칸씩 붙여접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 두 칸, 두 칸, 그 다음 칸도 두 칸, 그 다음 칸 두 칸, 그 뒷면에 이렇게 또 계단접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두 칸을 두 칸씩 이렇게 이쪽 면이 붙여접기가 됐다면 반대로 넘깁니다. 이번에 뒤쪽을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반대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반대로 이렇게 넘겨서 자, 똑같이 해줄게요. 자, 자 이렇게 붙여줍기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칸, 두 칸, 두 칸이죠? 그 다음 칸을 한 칸 이렇게 그 다음 칸은 한 칸밖에 안 올랐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칸을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올려서 내려주세요. 자, 이때는 이 두 칸이 완벽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살짝 펼쳐서 이렇게 펼쳐서 자, 두 번째 칸에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꼭 한번 눌러주고 자, 한 칸 두 칸이 내려와서 이 부분은 또 산적기가 되겠죠, 그죠? 내려서 산적기가 되고 그러니까 패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 칸 올렸다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펼쳐서 두 칸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 엉망이 됐죠? 자, 당황하지 않고 자, 이 선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유지를 제 모양을 찾아주면서 자, 이렇게 꾹 눌러서 자, 와, 요번엔 좀 못났게 접히긴 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씩 붙여줄게요. 끝났다면 자 위로 이렇게 올려놔 줄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얼마든지 자, 각도 같은 거는 일단은 다 적고 제가 각도를 각도 조절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자, 반대쪽 똑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시고요. 펼쳐서 이번에는 여기 끝과 여기 끝. 자, 여기 끝과 여기 끝, 여기 끝, 여기 끝.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자, 그럼 펼쳐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용 접기 할 때 용 발 접는 거랑 비슷해요. 보통 다른 용. 다크니스도 이렇게 접는 것 같고요, 보니까. 자,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기준,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 접었다가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올려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또 한 번 더. 이렇게. 반대로 뾰족하게. 자, 이런 식으로 접어주세요. 계속 지그재그로 뾰족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다 접어주셨나요? 자, 그러면 발톱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래로 한 번 더 꺾어 내려주시면 자, 이렇게요. 이렇게 자, 한 번씩만 더 꺾어 내려주시면 이제 발톱은 완성이에요. 자, 발톱까지 다 하셨다면 이제 남은 건 마지막으로 여기 등 부분 빗늘이죠? 등 부분 자, 그 부분을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 이렇게 세모 부분을 접어서 앞에 먼저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대로 쭉 뒤에도 따라서 가주시면 돼요. 자, 이때는 이제 너무 작아서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핀셋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기 선이 있죠, 그죠? 여기 접힌 선들 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는데 자, 앞에 장이랑 분리를 해서 분류를 해서 자, 앞에 장과 별개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장. 자, 이렇게 등비늘까지 완성해 주시면 팔이 완성이 되었어요. 다리 부분이 머니 주진의 다리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